가시기를 떠나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. 두 개 보내, 두 개. 평화를 사랑하면 평화가 되라. 그게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. 저는 감동했습니다. 여러분도 감동하시죠? 강정 주민 문정현 신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그 후에 또 강씨입니다. 강어달님의 노래를 연이어 듣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문정현입니다. 여러분 인사드립니다. 저 구호부터 외쳐야겠습니다. 강동규를 석방하라! 석방하라! 김종환을 석방하라! 김종환을 석방하라! 어젯밤에 36명이 연행됐죠. 오늘 저녁 무렵에 세 분이 석방되었습니다. 불행히도 천직의 신부 둘이 끼었어요. 두 신부님은 이 구속된 세 분과 나머지 구속될 분들과 함께 구속하겠다, 구속되겠다 했는데 이것들이 쫓아내버린 겁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후배 자랑스러운 후배들입니다. 저 강정 주민들이요 4년 반 동안 구름비를 살리자, 그래서 할망물을 먹자, 애기가 없는 이 신부는 항말물로 임신해야겠다, 제사 지낼 때 이 깨끗한 물로 선조들에게 올리겠다, 이거였습니다. 저 중적 중여 중덕 아파트, 이 아름다운 아파트를 내가 보고 내 후손들도 보게 해야겠다, 이 주장이었습니다. 욕망에 가득 차고 돈에 욕심내는 여자들이 이곳을 무너뜨리고 거짓말로 시작해서 폭력으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강정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? 어제부로 이 정권과 야욕으로 가득 찬 악마들은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건넜습니다. 강정 주민들 그동안 할 일 다 하셨습니다. 강정 주민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. 더 힘찬 박수와 환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발사! 윤리와 도덕 다 저버린 저들 이제 끝장입니다. 그 몫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입니다. 이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. 여러분들의 거짓과 탐욕을 드러내면 됩니다.
이제 우리 주민들 제주도 전역을 돌아 다니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희망대학이라는 다짐구는 육지껏들이 와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우리 육지에서 온 귀한 손님들이 건져가서 이름들을 박살 냅시다. 뭐 총선도 앞섰다며요? 뭐 대선도 있다며? 이 새끼들은 싸그리 싸그리 낙선시켜 버립시다. 그러니 이건 자업자득이라. 나쁜 짓을 했으니 다행히 싸그리 한 점도 빼놓지 말고 다 낙선시켜야지. 그래서 이제는 노래를 부르면서 삽시다.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. 그린 날도 날이 새면 안 더냐. 제자구 밤미천인데 제재하게 울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. 내일은 해가 뜬다. 내일은 해가 뜬다. 비가 새는 반잣집에 새우 잠을 잔대도 고운 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. 한숨일랑 쉬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. 내일은 해가 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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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